그리고 이제 전화가정 방문은 이제 그냥 3월에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전화가 갈 거라고 미리 알려놓은 다음에 그렇게 제 오히려 그 교사가 이렇게 주말에 전화로 가정 방문해서 그 애들한테 무슨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애들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는 거 있잖아요. 근데 뭐 심각한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그 거기에서 이게 그걸 보고서 뭔가 궁금증이 있으면 거기를 채우는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특히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어떤 특별한 특별한 그 기능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강사로 초빙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. 저는 한 번은 어머니께서 포토샵 전문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반을 개설해서 사실 포토샵 전문가를 방과후로 해서 이렇게 반을 구성한다는 게 비용 가격 면에서 쉽지 않죠. 근데 어머니께서 자원봉사 차원으로 해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애들에게 필요한 게 진로 체험인데 정말로 아버님 직업이 이제 한 분은 서울시의 그 교통경찰관이셨어요. 그래서 우리 반 애들에게 장래 희망이 경찰인 아이들, 그 아이들을 아버님하고 연결 지어서 그 아이들에게 진로 체험하는 날 괜히 진로 체험한다고 그냥 우리는 뭘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일을 벌려놨단 말이죠. 진로 체험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희가 경찰이 되고 싶냐? 그 아이들은 그러면 아버지 아빠 경찰서에 체험을 다녀와라.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. 그러면서 애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더라고요. 아시는 것처럼 꿈 없는 애들이 사고치잖아요. 우리끼리 얘기인데. 그래서 자기 꿈과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이런 담임이 코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. 세상과 아이와. 부모님과 아이와를 연결시켜주는 코드 역할을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자아성찰이 돼서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.